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지난번에 제가 보고 프로그램에 대해서 알려드렸잖아요. 네, Buy one, get one free. 하나를 사면 하나를 더 주는. 네, 그래서 아마 저도 오일을 많이 좀 이렇게 구매를 했고요. 그리고 주위에서도 많이 오일을 좀더 다양하게 써볼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 같은 경우도 집에 이렇게 쿠파이바랑 밸런스가 있었는데 늘 쓰던 것만 쓰게 되더라고요. 아침에 일어나서 프랑킨센스를 이렇게 입 안에 넣고, 그리고 늘 이렇게 저기 물통을 들고 다니면 텀블러를 들고 다니면서 뭐 레몬이나 아니면 스마트 엔세시 그리고 좀 오렌지 뭐 그렇게 쓰고, 또 아니면 페퍼민트, 눈 피곤할 때 페퍼민트, 그리고 이렇게 오늘처럼 이렇게 강의가 아니죠. 제가 이렇게 영상을 찍을 때늘 이렇게 저 로즈마리 오일을 발라요. 혹시나 이렇게 잊어버릴까 싶어서 로즈마리를 먼저 이렇게 바르고, 그러니까 쓰는 오일들만 보면 자꾸 쓰게 되거든요. 그래서 몇 통을 비우면서도 안 쓰게 되는 오일은 자꾸 이렇게 뒤로 좀 가는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이번에 이게 보급 프로그램을 보면서 제가 좀더 이렇게 알려드려야겠다 싶어서 오늘은 이제 쿠파이바랑 밸런스를 가지고 왔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정말 공부하면서 이렇게 알게 되고 배운다고요. 제가 이 오일을 사면 이 뒷면을 거의 안 봤거든요. 그런데 어제 이 먹는 오일과 먹지 않는 오일의 차이를 뒤에 이렇게 적혀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전에요. 제가 이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 요런 책자가 있거든요. 예, 이것은 회원을 가입하시면, 도테라 회사에서 이 책자를 보내와요. 네, 보내오는데, 저는 처음에 이거 받았을 때도 크게 이렇게 하나하나 자세히 살펴보진 않았거든요. 이게 시간이 저희는 지나면서 보게 되는데, 이 페이지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보이시죠? 여기 뭐 조그만 동그라미가 지금 6개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잠시 설명을 드리면, 근데요, 이걸 설명을 드리려면은 제가 안경을 써야 돼요. 이제 글씨가 작으면 안 보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 할수 없이 제 연식이 다 나옵니다. 제가 돋보기를 쓰겠습니다. 돋보기를 쓰면은요, 여기 이제 A, T, I, N, S, D라는 영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A는 방향, 디퓨저에 넣거나 향을 맡으라는 거고요. 맡을 수 있다. 그리고 T는 돋보하는 거죠. 몸에도 바르든 어디라도 이렇게 돋보하는 거고, I가 섭취예요. 그러니까 오일에 그런 아이라는 게 있으면 이제 먹어도 되는 거죠. 그리고 NSD는 이렇게 세 개의 동그라미가 있고 그 옆에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희석이 필요 없는 거. 그리고 S는 민감한 피부는 희석을 하셔라. 그리고 D는 반드시 희석을 하라고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오일에 대해서 안내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이렇게 보시면 오일 옆에 이렇게 동그라미가 있죠. 그래서 이걸 한번 항상 이걸 보시면, 얘가 먹을 수 있구나, 얘는 바르는 오일이구나, 이제 이렇게 알수 있어요. 그리고 또한 가지는 뭐냐 하면요, 제가 지금 안경을 낀 김에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이 로즈마리는 먹을 수 있는 오일이에요, 그죠? 그리고 오늘 하는 이 밸런스는 먹을 수 없는 오일이에요. 이두 개를 제가 이렇게 봤어요. 보니까 이 글자 쓰인 것도 틀린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한번, 근데 카메라로 잘 보이지는 않을 테지만, 잠시 이렇게 보시고, 가장 큰 특징이 뭐냐 하면 먹을 수 있는 오일은 제조일자가 나와 있어요. 얘를 언제 제조했다. 이것은 제가 로즈마리는 사는 지도 좀 됐거든요. 2018년 여기 보면 2월이라고 적혀 있어요. 바닥에 날짜가 적혀 있거든요. 그리고 얘는 언제까지 써라. 사용 기한, 사용 기한이 나와서 여기는 보면 2023년 1월까지, 보이시려나 모르겠어요, 바닥에. 그래서 이걸 2023년 1월까지는 이제 사용할 수 있다라는 얘기고, 그래서 이거는 먹을 수 없는 오일은 사용 기한이라고 나오고요, 먹을 수 있는 오일은 제조 연월일이 나와요. 그리고 여기는 식품 첨가물, 먹을 수 있는 것은 식품 첨가물이라는 말이 표현이 있고요. 이 먹을 수 없는 오일에는 먹을 수 없다라고 쓰여 있어요.
그래서 물론 이렇게 처음에 사실 때 이걸 다 보시겠지만 저는 이게 글자가 처음에 잘안 보여가지고 이걸 안 봤거든요. 근데 보면 먹을 수 있는 오일과 이 없는 오일을 제가 그래서 오일 몇 개를 가져왔어요. 딴 것도 비교해 보면 똑같아요. 먹는 오일과 먹지 못하는 오일이 이렇게 여기 이렇게 이 상표에서부터 다르다라는 거. 그렇게 해서 한번 구분을 해주시고 그리고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제 코파이바랑 밸런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릴 건데요. 그전에도 이렇게 보시면 제가 오일을 많이 이렇게 벌써 몇 가지 왔잖아요. 이렇게 오면서 지나고 나면 잊어버려요. 저도 지나고 나면 아 그게 어디에 뭐가 어떻게 적었지? 할 때는 막 공부하면서 이렇게 외운다고 하지만 지나고 나면 아, 다 잊어버려요. 그래서 그러면서 제가 생각하는 게 뭐냐면 나한 가지만 기억하자. 한 가지의 특징만 기억하자.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다른 분의 영상을 보고 났을 때도 그래서 들을 때는 다 알겠는데 듣고 나면 다 잊어버리더라고요. 뭐라고 하셨지? 막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 이게 경험담이에요. 그래서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라벤다는 엄마 오일이니까 엄마라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하셔서 필요한 뭐가 조금 이상하다, 부족하다. 그저 아쉽다 이럴 때는 라벤더를 쓰시면 돼요. 그렇듯이 프랑킨센스는 오일의 왕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조금 기억을 하시면 굉장히 이렇게 좀 다음에 어떤 걸 쓸지가 굉장히 좋고요. 그리고 또한 가지는 싱글 오일과 블렌딩 오일 두 가지가 있다고 했잖아요. 싱글 오일은 자 레몬이다. 레몬 오일 이름 그대로죠. 오렌지, 뭐 프랑킨센스, 오늘 하는 코파이바 각자 자기 이름이에요. 근데 블렌딩 된 것은 네 다섯 가지가 안에 들어있어요. 오늘 하는 발렌스만 하더라도 한 다섯 가지가 들어있거든요. 물론 이 안에는 프랑킨센스도 들어있고 가문비누도 들어있고 뭐 여러 가지 뭐 들어있어요. 그러면 이름을 어떻게 짓느냐? 그러면 정말 이게 다섯 가지가 혼합에 대해서 이게 나한테 어떤 역할을 해주는가에 따라서 이름이 지어지겠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름을 일단 먼저 생각을 하시고 그 역할이 뭔가를 생각하시면 조금 아 이건 이렇게 여기 한번 써봐야겠다 이건 여기에서 봐야 되겠다라는 그런 느낌이 좀 오실 거예요. 그럼 오늘 하는 이 코파이바는 이것도 나무의 수지에서 추출하거든요. 열대 우림에 있는 그 코파이바라는 나무에서 추출을 하는데 기존의 타사에서 이 코파이바가 한네 가지 정도가 나와 있었답니다. 시중에 나와 있었는데 이제 도테라에서 그걸 다 연구하고 좀더 강력하게 좋은 성분을 더 많이 이렇게 해서 이 코파이바를 만들게 됐어요. 그래서 이게 처음에 미국에 진짜 출시되었을 때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주문을 해가지고 한정적으로 한 사람에 한 개씩만 주문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답니다. 그리고 저는 그때 사실 도테라를 몰랐을 때인데요. 2018년 5월, 작년 5월에 한국에 왔을 때도 컨벤션에서만 이 코파이바를 살수 있도록 그렇게 했답니다. 그리고 한동안은 두 개까지밖에 주문이 안 됐었대요. 그런데 이번에 보고 시스템이 들어오면서 보고 속에 이 코파이바가 있어서요. 저 다섯 개다 주문했잖아요. 그런데 다섯 개를 주문하고 나니까 동생도 하나 달라 그러고 또제 아는 언니도 하나 달라 그러고 그리고 이제 멀리 있는 애들한테 제가 하나씩 보내야겠다 싶어서 왜냐하면 이 코파이바는 나무의 그 수지에서 나오니까 뭐하고 비슷하겠어요? 프랑킨센스하고 비슷하겠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잎으로 만든 오일들이 비슷한 성질을 가지고 꽃으로 만든 오일이 비슷한 성질을 가졌듯이 얘는 나무 껍질에서 나오는 그 수지를 모았잖아요. 그래서 프랑킨센스보다는 가격이 저렴하잖아요. 반 정도밖에 안 되니까. 그래서 프랑킨센스를 써야 할 곳에 얘를 쓴다고 해도 가능하겠죠. 그래서 프랑킨센스 이상으로 정말 맞는 프랑킨센스가 어디 관여하지 않는 왕이라고 했잖아요. 어디 관여하지 않는 곳이 없다 했잖아요. 이 코파이바도 그와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또 제가 이제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니까 코파이바 속에는 알파 카리오필렌, 베타 카리오필렌이라는 게 들어있대요. 알파 카리오필렌은 또 다른 이름으로 세스키테르펜. 이름도 어렵죠. 제가 근데 다한 번씩 네이버에 검색을 해봤어요. 세스키테르핀이라는 게 있어서 그것이 항바이러스, 항염증, 그 통증과 염증에 굉장히 탁월한 효과가 있고, 그리고 이 베타 카리오필렌도
진통, 항암 이런 데 좋고, 특히 FDA에서는 식품 첨가물로 허용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얘는 진통에 굉장히 탁월하거든요. 그러니까 얘의 별명이 있어요. 오늘은 제가 밸런스도 별명이 있고요, 얘도 별명이 있는데, 얘의 별명은 마약 오일이에요. 이 왕은 이미 차지했잖아요. 프랑키센스가 왕 오일이잖아요. 그래서 다른 이름을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얘는 마약 오일이에요. 그만큼 마약이라 그러면 사실은 워낙 나쁜 사람들이 악용을 많이 해서 그렇지, 통증에, 진통에 굉장히 탁월한 효과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양리적인 부분만 사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얘가 진통, 진통이 좋다 보니까 뭐 염증이 있어도 그러니까 항염증이 되겠죠. 항염, 항균, 뭐 상처 치유, 방부제, 거담제, 이런 효과를 다 본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코파이바는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이렇게 따뜻한 물을 떠놨는데요, 목이 한 번씩 막혀갖고 이렇게 여기도 한두 방울. 코파이바는 수지니까 조금 막 약간 빡빡한 느낌이 들어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물에 타서 제가 드셔도 되고요. 어젯밤에는 제가 바로 타라고 했잖아요. 좀더 적극적으로 써봐야겠다 싶어가지고 어제는 제가 또그 디퓨저에다가 계속 디퓨저를 계속 이렇게 공부하면서 또 틀고, 보통은 자기 전에 틀는데요, 막 계속 틀어놓으면서 이제 얘를 이렇게 썼는데, 굉장히 향기가 그 나무 향에, 은은한 나무 향이 나면서 굉장히 부드럽고, 그리고 정말 프랑킨센스처럼 약간의 그 어떤 나무의 묘한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프랑킨센스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어쨌든 얘는 진통에 굉장히 탁월하다.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그리고 또한 가지 좋은 거는, 저처럼 누구라도 얼굴에 자티 없으신 분은 드물잖아요. 뭐 특별히 뭐 병원 가서 어떻게 하지 않으신다면 자티가 사실 많아요. 저 같은 경우도. 근데 얘가 또 자티를 잡아주는 효과가 있대요. 그래서 프랑킨센스는 제가 정말, 프랑킨센스도 피부에 너무 좋은데, 이 먹는 거 외에는 제가 안 쓰려고요. 아까워서요. 그런데 이 코파이바는 프랑킨센스의 반가격이니까 제가 어제 그 로션 바를 때 제가 이렇게 한두 방울 넣어가지고 얼굴에 발랐거든요. 그래서 또 실험을 할게요. 제가 매일 저녁에 자기 전에 이 코파이바를 로션이나 뭐 영양제나 이렇게 섞어서, 제가 이렇게 영양크림이나 이렇게 섞어서 한번 발라서 피부가 정말 더 맑아지는지 제가 한번,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죠? 뭐 계속 찍을 거예요, 제가. 잘하나, 잘할 때까지 찍을게요. 그래서 그렇게 쓰시면 좋겠다라는 게 이제 이 코파이바예요. 그래서 뭐 심혈관 건강, 뭐 항산화, 면역, 모든 곳에, 정말 많은 곳에 이 기여를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코파이바가 정말 제가 잘 몰라서 그랬지,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미 알고 쓰고 계시고 굉장히 탁월한 효과가 있다라는 게 입증이 되었습니다. 네, 그 다음에는요, 제가 이제 밸런스를 해드릴게요. 자, 밸런스. 아까 말씀드렸죠. 그 섞여진 오일은 이름을 짓는데 고심을 하겠죠. 우리가 사람이 태어나면 사람 이름을 짓는데 이름대로 산다라는 말도 있고, 그 이름을 짓는데 고심을 하듯이 여기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왜 이지 오일이라고, 우리가 저기 공기 미세먼지로부터 우리가 좋아지게 하는 이지 오일을 많이 넣잖아요. 이지 에어도 블렌딩 오일이거든요. 얘도 이름 지을 때, 공기를 굉장히 이렇게 맑고 깨끗하게 이렇게 해주니까 얘를 이지 에어라고 이름을 지었잖아요. 지었듯이 발렌스도, 얘는 이렇게 네다섯 가지, 뭐 프랑킨센스, 블루텐시, 블루 캐모마일, 그리고 가문비 나무, 농나무 오일을 이렇게 다섯 가지가 들어있는데, 이렇게 혼합 블렌딩을 하고 나니까 얘가 굉장히 전체적인 균형을 맞춰줍니다. 운동을 해서 피곤했을 때도 예를 말하면 그 진통 같은 것들이 좀 좋아지고, 또 기분도 좀 이렇게 늘 업다운 하잖아요. 예, 그렇게 했을 때도 얘를 또 바르거나 향을 흡입하면 정상으로 돌려주는. 어쨌든 이쪽으로 저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중심을 잡아준다고 해서 이제 얘를 밸런스라고 이름을 지었겠죠. 그래서 이 오일은 먹지 못해요. 아까 말씀드렸죠. 오일 뒤에 먹지 못한다고 쓰여 있어요. 그리고 지난 시간에는 온가드. 온가드도 다섯 가지가 들어있다고 했잖아요. 그 중에서 무슨 이름을 짓겠어요? 근데 그렇게 다섯 가지를 넣어서 그 효과를 보니, 정말 병원균의 99%를 잡아주더라. 그래서 온 가드, 그러니까 나를 나에게 어떤 방어막, 더 이상 나쁜 것들이 들어오지 못하는 어떤 방어막을
준다라는 느낌에서 온갖들은 이름을 지어주셨겠죠. 그러니까 이름 하나하나에도 정말 그들의 탁월한 아이디어가 들어가 있구나라는 생각을 가장 많이 해요. 그리고 오늘은 제가 아까 별명이 있다 했잖아요. 얘는 마약 오일이다. 코파이라는 마약 오일이다라고 했듯이, 자, 밸런스는 어떤 오일일까요? 한번 여러분 가끔씩 이렇게 이 뒷목 잡을 일 없으신가요? 가끔 아이고 아이고 머리 아이고 두통이야 이 뒷목 잡을 때 있으시죠? 근데 그걸 누가 가장 많이 잡을까요? 뭐 젊은 사람들보다 나이 든 사람, 그죠? 또 여자들보다는, 물론 뭐 여자분들도 계시지만 남자분들, 그죠? 그리고 일하는 어떤 직원들보다는 CEO들이 더 뒷목 잡을 일이 많으시겠죠, 그죠? 그래서 이 밸런스는 CEO의 오일이라는 별명이 있을 만큼, 네, CEO들에게 필요한 오일입니다. 그래서 정말 내가 오늘 아이고 두통이야, 아이고 뒷골 당겨 이럴 때이 밸런스를 흡입을 하시면 그리고 이제 어쨌든 이렇게 몸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예를 들어서 정신적으로나 어떤 뇌의 작용이라든지 이 모든 것들을 내 몸을 정상적으로 얘를 돌려준다, 예, 균형을 맞춰준다 그런 의미에서 밸런스라고 생각을 하시면 이해하는데, 그렇게 이해하시면 얘를 언제 써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얘를 밸런스를 페퍼하고, 네, 섞어서, 아 얘가 있네요, 페퍼하고 섞어서 바르시면 근육통이나 이런 데도 굉장히 도움이 되시고요. 또는 뭐 저는 아예 사이프러스라는 것을 못 써봤는데, 사이프러스를 쓰면 사이프러스와 밸런스를 같이 써도 어떤 굉장히 좋은 효과가 있다고 해요. 그리고 이렇게 관절에, 예, 제 친구들 보면은 좀 무릎 아픈 친구들이 있는데, 또 특히나 무리 차는 친구들 있죠. 예, 관절에 무리 차서 그 무릎 떼줘야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딥블루, 예, 딥블루에 대해서 제가 다음에 한번 말씀드릴 거예요. 예, 딥블루랑 이 밸런스랑 그리고 프랑키센스랑 거의 비슷한 비율로 만들어서 이런 통에 만들어 뒀다가 수시로 발라주시면 그 관절의 통증이라든지 굉장히 좋다고 해요. 예, 그렇게 해서 하고, 또 이게 밸런스를 맞춰주니까 요가를 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저는 아직 요가를, 몸이 진짜 뻣뻣하거든요. 요걸 하고 싶은데 아직 이제 어떤 시간적인 걸못 내고 있는데, 요가를 할 때도 이 오일을 바로 요가를 하시면 훨씬 도움이 된대요. 그래서 요가 오리고, 그 다음에 보통 또 밸런스랑 프랑키센스를 이 코코넛에 섞어서, 예, 발바닥에 발라주시면, 예. 그래서 어제 제가 잘 때도 자기 전에 이 밸런스를 발바닥에 제가 바르고 잤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제가 공부하면서 알게 되는 것은 저도 하나씩 써보려고 이제 애를 쓰거든요. 그래서 코파이바하고 이 밸런스를, 이거요, 지금 거의 원액이 거의 가득 있잖아요. 제가 많이 안 썼어요. 이거는 통증 오일 만든다고 이렇게 좀 쓰고는 그냥 있는데, 그래서 이제는 얘들을 좀, 다른 거는 보면 뭐 이렇게 페퍼미드 같은 경우는 거의 많이 썼죠. 예, 많이 썼는데, 이제 코파이바랑 밸런스를 한번 더 이렇게 더 써보고 제가 더 좋아지는 부분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밸런스가 아로마 터치 기법이라고요. 왜 제가 컨벤션에 데이비드 힐 박사님이 미국에서 오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오셔서 아로마 터치 기법에 대해서 좀 알려주신다고 했는데, 그 아로마 터치 할때 들어가는 8가지 오일 중에서 이 밸런스가 첫 번째예요. 네. 그래서 이 밸런스는, 그걸 제가 아직 아로마 터치를 제가 못했으니까, 못해봤기 때문에 제가 자세히는 말씀드릴 수 없고요. 컨벤션에 다녀와서 자세하게도 알려드리겠지만, 이 밸런스랑 라벤더를 이렇게 등에서 이제 항상 이 반대 아래에서 위로 올라간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좀 마사지를 해주면 이게 일단 스트레스 완화, 스트레스를 완화시키고, 사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스트레스를 완화시키고, 두 번째는 면역력이 좋아져 보세요. 그죠? 그럼 면역력이, 저번에 뭐 했어요? 면역력하고 온갖이잖아요. 온갖이랑 멜라루카, 그죠? 그럼 걔들 둘이 또 발라요. 그죠? 지금 밸런스 라벤더를 같이 하면 스트레스를 완화시켜 준다고 했죠. 그다음에 온갖이랑 멜라루카를 바르면 면역력 향상이 돼요. 예,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항염증, 염증이 있으면 우리가 힘이 들잖아요. 그리고 항염증으로는 아로마 터치랑 딥블루라는 게 있어요. 아로마 터치, 딥블루는 제가 한번 해드린 데 했어요. 아로마 터치랑 딥블루를 바르시고, 그다음 마지막으로 페퍼와 오렌지를 바르면 자율신경 조절에 도움을 줘요. 그래서 이 8가지 오일을 아로마 터치할 때 쓰신다고요. 그럼 그렇게 이렇게 등에다가 이렇게 발라서 하면 이네 가지가
사실 스트레스가 완화되고 면역력이 향상이 되고 항염증 그리고 자율신경이 조절이 되면 제가 병원 갈 일이 뭐가 있겠어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한 가지 한 가지 알면 알수록 너무 재밌고 신나요. 그래서 오늘도 정말 여기 조금 추운 것 같아요. 제 추워 보이지 않나요? 제가 지난번 제가 자주 찍던 그 강의실이 오늘 좀 일이 있어서 제가 제일 첫 번째 찍던 그 장소로 내려왔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조금 추운 것 같아요. 얼른 이 따뜻한 코파이버를 마시겠습니다. 그 향이, 이 나무의 향이라는 게참 묘해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에는 또 제가 공부하면서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늘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네, 건강하십시오.